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야. 네. 그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오프라인에서 누누킹과 아이들을 만난 것은 어때? 대중눈도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절 플레이 자체가 정말 이런 뭐 대충하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세 경기 다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하는. 이거는 이겨도 그냥 이겨서는 안 된다. CJ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분명한 건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나, CJ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네. 그러니까 누누킹과 아이들을 상대로도 끝까지 진짜 어 뭐 그냥 대충하거나 살살하거나 이게 아니라 막 몰아붙여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리고 어제 경기 하나 더 있었고, MVP 하이트 대 BBT의 경기. 아, 가장 볼만한 경기. 와, 진짜 깜짝 놀랐네. BBT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MVP 화이트는 확실히 내가 느낀 거는 온라인 대회 경험은 이제 MVP 화이트가 진짜 많이 생겼단 말이야. 뭐 각종 외국에서 주최하는 대회 예선전 이런 온라인 대회는 정말 많이 하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물론 뭐 아주부나 이런 팀들이 참가하지 않는 완전 특 S급 팀들이 참가하지 않은 대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라인 대회에 대한 경험은 진짜 많이 쌓여있고 강력한데, 오프라인 거기다가 챔스 이기면 챔스에 진출할 수 있다 라는 중요한 오프라인 경기에 대한 경험, 여기서 분명히 나는 좀, 그러니까 BBT 팀도 경험이 부족한 게 확실하게 보였고, 근데 MVP 화이트도 경험은, 오프라인 경험은 마찬가지로 부족하더라. MVP가 치고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는 단구형도 하고 저도 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BBT가 잘했는데 확실히 중후반 운영은 훨씬 MVP 화이트가 초반은 다 BBT가 이겼어요. 맞아. 라인전에서 이겼어. BBT가 4경기에서 끝낼 수 끝낼 수 있었는데 중후반 운영이 안 되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동순화 대회도 스노볼을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역전당하지 않게 하는 운영 자체를 잘 못한다는 거지 BBT는. 그리고 라인전에서 이긴데 뭐 갱어서 뭐 3대2 교전 이런 거는 진짜 잘하는데, 5대5 교전에서는 MVP 화이트한테 지는 거야. 오늘 콜처럼. 오늘 콜이요? 오늘 콜은 뭘 잘했죠? 콜은 한방! 콜은 특집 방송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잊지 말래. 네, 특집 방송을 해야 될 정도. 한방 꽝꽝! 깜짝 놀랐네. 한판당 한방! 한판당 한방! 아니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해요. 슈팅이 폭탄처럼 무슨. 네. 콜 얘기 다시 하고. 어쨌든 MVP 파이트는 진짜 그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미마의 눈물 나는 챔피언스 입성기. 그치. 미마, 미마가 챔스 가기 정말 힘들구나. 네. 두 번의 NLB 우승. 그래서 2대 4경기만 할 때는 이미 4경기 거의 경기가 기울었다. 이제 BBT가 가는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게시판에서 그런 얘기까지 미마 NLB 3연승 축하합니다. 아니, NLB 골든마우스. 골든마우스. NLB 골든마우스 탈 기세라고. 네, 골든마우스 그런 거 안 드려요, 저희. 네. NLB 골든마우스 탈 기세 이랬었는데. 만들어야 겠는데, 골든마우스? 저희? 돈이 없어. 아니, 골든마우스를 금으로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골든으로 하면 돼. 골든으로 하면 되잖아. 금 말고, 꼬리 들어있으면 금 말고 골든. 어. 포트가 나 아우, 받고 싶겠다. 자,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KT B팀과 콜의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상상외로 재밌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콜이 그러니까 진짜 패기라, 아마추어의 패기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어차피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린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진짜 화끈한 티모. 티모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남은 경기가 이제 네 경기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남은 경기가 내일 이제 KTA 대 레오룩. 세 경기. 레오룩의 경기.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낮에 로망 대 거츠. 그리고 저녁에 MVP 블루 대 팀 드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요일에 MVP 블루 대 팀 드라이 의외로 변수가 있을 것도 같고, 로망 대 거츠가 이번 대회 가장 핫 이슈.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거츠가 템페스트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거츠는 멤버가 누구야? 뭐 거치 여러 명 있으니까 거치겠죠. 거와츠? 그러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템페스트를 이기고 올라왔다는 거. 로망은 누구 이기고 올라왔지? 로망은 올라와 시즌. 있었고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 진출했었으니까. 아, 액토신이 있다네요.
뉴라는 멤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시드 팀과 치고 올라온 팀의 전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 어떻게 보면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드라이 팀에는 아카펠이 있구나. 아카펠, 킬러조, 레오 킬러조 뭐 이렇게. 킬러조 이번에 신작 영화 킬러조 나오던데? 그건 뭐? 영화 진짜? 예. 외국 영화. 아, 외국 영화인데 제목이 킬러조. 제목이 킬러조야. 언제 뭐 킬링 캠프? 그러면은 아카펠이 카타리나인가? 아니요,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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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라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근데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건 오늘 한 콜이 평균 레이팅 2000이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콜이 NLB, 콜 같은 경우는 NLB 오면 괜찮을 것 같아. 2400은 넘어야 되나 봐. 거츠. 거츠. MNO, 노틸스. 어? 과자 봉지 이름이 눈에 띄어서 지었다. 뉴, 그치는. 리와이트, 아호, 액토신, 리라이트. 이게 헌터스였잖아, 맞아. 리라이트 헌터스. 그러네요. 아무튼 좀 아마추어 팀들이 질 때 지더라도 콜처럼 뭔가 인상에 남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지 사실은 그 팀들이나 그 선수들 나중에 향후에 계속 예를 하게 됐을 때 뭔가 방송에서 우리도 더 재미있게 보는 걸 좀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콜은 끝나고 인터뷰라도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게 안 되지. 예, 저희 마음대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패서 인터뷰는 또 나이스 게임 TV 전면 특허 아니겠습니까? 그치. 상처에다 고춧가루 뿌리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되게 유쾌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응. 일단 티모가 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윈터 시즌도 윤곽이 잡히고 뭐 정확한 방식이나 이런 건 어차피 온게임넷과 라이엇 게임즈 측에서 발표를 하겠지만은 저희한테는 이제는 이게 바로 또 NLB와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기 NLB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NLB 방식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됐어야지 일정이랑 상금에 대한 부분들. 상금도 전체 규모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방식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 기존의 NLB가 뭔가 이제 그 챔스와 완전히 분리돼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한 4강 정도 그리고 이제 점점 스프링 때는 그나마 뭐 이런저런 이게 있었는데 격차가 썸머만 돼도 이제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네. 거기다가 NLB에 조금이라도 그 요 챔스 오프라인 예선에서 대진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강력한 팀이 있으면 한 팀의 독주. 네, 3대0, 3대0, 3대0.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서킷 포인트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네. 근데 어쨌든 방식에 관한 거를 NLB에도 어쨌든 서킷 포인트는 있고 챔스에도 서킷 포인트는 있어요. 방식은 지금 저희가 자료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아, 그런가요?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여줘. 네. 자, NLB 이렇게 보면 더 힘들던데. 세계 미니리그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11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네, 골드리그, 플래티넘리그, 다이아리그, 동수가 만든 뭐 헤카림리그, 판테온리그, 스카너리그. 스카너리그는 가차 없죠. 저는 언제나 더 좋은 의견을 따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뭐냐면 골드리그는 오프라인 예선전에서 내려온 패배한 팀들을 가지고 해요. 16강을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네 팀을 살려놓고 골드리그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리그로 넘어가면 12강, 챔스 12강에서 네 팀이 탈락합니다. 그 네 팀이 플래티넘 리그로 합류를 해요. 그래서 8강을 진행을 하고 네. 거기서 네 팀을 또 살립니다. 또 챔스에서 4강에 올라가지 못한 4개 팀이 합류를 해서 다이아리그까지 진행을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챔스가 돌아가는 가운데 챔스에서 상위로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한 팀들은 바로 NLB에 합류를 해서 다시 생존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NLB에서 우승하게 됐을 때 가져가는 서킷 포인트, 아마 서킷 포인트도 조금 조정이 되긴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챔스 4위와 NLB 챔스 4위가 NLB 우승보다는 서브 포인트를 네.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저는 이제 라이아 코리아한테 그래도 NLB 우승도 서킷 포인트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네, 근데 그렇죠. 상금 규모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명쾌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챔피언스 리그와 NLB가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챔스에서 떨어진 팀이 NLB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네, 받는. 똥 싸고 와도 돼? 네, 그럼요, 다녀오세요. 언제나. 그럼 뭐. 열려 있습니다, 화장실은. 방법이었잖아. 여기서 어떻게 안 싸면 네.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쌀이라도 마련해 드려요? 여기서 쌀 수도 없네. 배가 너무 아프네. 빨리. 광희의 그 매화. 다녀오세요. 알았어. 네. 그래서, 좀, 재밌어질 거예요. 흥건하실 거고. 내가 봐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챔스의, 그니까, 일찍 떨어진 팀들은, 어떻게 보면 NLB에 있는 팀들보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는 어떤 단점도 해결하면서, 어떤 이런 서클 포인트 문제도 해결하고, 네. NLB의 어떤 그 경기력 문제도 해소가 되고, 네. 네, 이제 전체가 이런 구조로 가는데 디테일한 부분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은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네,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윈터 시즌에는 아마 챔스와 좀 더 긴밀하게 엮여있는 NLB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장님 얘기 좀 할까 이제? 아, 말 진짜 많네 진짜. 했던 얘기 자꾸 다시 해 앞에. 내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 많은 거야. 여기까지만 하자. 아, 진짜. 대박인데? 들어보시면 처음 시작 딱 한마디 해.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또 말하면서 앞에 있던 얘기 한 번 더 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장황해 말이. 잘 들어보면은 옆에서 빗돌이 예, 예, 끊으라고. 신호 주는 거야 진짜로. 그치 맞지? 다음 넘어가려고. 난 어떻게 정리하려고. 정리하고 얘네 하는 거야. 난 딱 알겠어. 근데 몰라. 자기만 몰라.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연설을 항상 하시니까. 아, 나 아까 회의하는데도 막 장황하게 막 얘기를. 그러니까 첫 마디에 결론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그 MVP 화이트가 난 될 줄 알았어 하고 다 설명해. 그 결론이 똑같아. 애초에 했던 말이나. 잘 들어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결론대로. 그리고 또 결론. 잘 들어보세요. 진짜 내가 겪어본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결론만 듣고 그다음 내가 막 이런 시청자분이 그러잖아. 그래서 딴짓하는구나. 홀스가 말할 때 당분이 왜 이렇게 싫은 표현이 싫은 표현이 나한테 그냥 다 아는데 무슨 결론 나왔지 않을까 딴 생각 하는 거야 그냥. 결말을 아는 영화. 오. 살인범의 도입부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대박.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아까 중계할 때 또 무슨 티모 얘기 이런 거 나올 때 뭐 동수형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다 힘들 때다 아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바로 방금 게 이제 김동수도 홀사장 극딜에 이미 물들였다. 자연스럽게 딜을 한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연구소장님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좋으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네. 내 돌려치기 하시오. 네. 우리 둘이 하는 거네. 그러니까 난 아버지 생신도 안 갔는데. 네, 처음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하고 싶은 거 있어 또? 콜라 한 병이 왔어? 어? 콜라가 없어요. 형 피자 드세요. 안 먹어. 여러분 귀염둥이 카이젤릭입니다. 아무튼 NLB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카피도 얘기해. 또 뭐? 뉴멘트 얘기할까요? 아, 어? 뭐 안 해도 돼요. 아니 더 까. 지금 까. 속이 시원해. 그래? 대리만족 방송. 내일도 이제 저희가 방송이 있고, 네. 모레도 방송이 있고, 글피도 방송이 있고. 잘 보시면, 우리 언제 쉬는 걸까? 뭐야? 그게 뭐야? 아, 맞다. 내가 안 그래도, 네. 그 쉬는 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어쩌다 보니 얼레벌레 사라졌어, 쉬는 날이. 잡을 수 없어요? 있었어. 없어요. 하루 있었어, 하루. 하루 잡을 수 있었어. 내일 전 잡을 수 있었죠. 조카 돌잔치 안 가시면. 모레죠 모레. 일요일 날 쉬어. 못 쉬죠. 네. 아침부터 그때 방송이 예정이 세 개나 있어서. 어. 안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전 쉬는 날 있어봐도 LOL 해야죠. 그러니까. 아 뭘 하든. 그냥 느낌이 다르지.
전날부터 일단 압박이 오잖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당장 오늘 새벽 2시에 끝나서 내일 12시에 출근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12시 반이면 나도 좀 압박받았어. 근데 나는 되게 좋은 것 중 하나는 직장인들이 그러잖아요. 개콘 음악 들으면서 막 표정 썩잖아요. 월요일이고 이거 봐 모르잖아. 직장인들은 그래. 학생들이랑 왜냐면 주말이 끝나고 개콘 음악을 들으면은 이제 다시 월요일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 몰라. 사소한 거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뭐지 요일... 우리가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는 거에 행복해할 줄 그냥 요일 개념이 거.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개소리지. 개소리. 아니 개소리 진짜 너무했다. 됐고 NLB 다음 얘기가 뭐예요? 없어요. 없어 끝이야? 우리? 뭐 NLB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싶으신 거 NLB? 재밌을 거예요. 뉴메타 연구소. 아 NLB는 뉴메타 연구소 도전 나도 뉴메타. 여러분들 리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뭔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그곳 위험하다 정상이 아니라 뜻이에요. 지금 뉴메타 인공호흡기 떼기 직전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제가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버거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깨알 같은 리플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는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고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리플로 저희가 한번. 아 근데 나 리플레이 방송 안 했으면 좋겠어 뉴메타. 점점 재미없어 솔직히. 네가 연구소장님이 옆에서 뻔히 결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뭐 옆에서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는 느낌이야. 근데 그날 형 너무 잤어요. 형이 그냥 피곤했어. 재미없어서 잔 게 아니야. 너 이미 자고 있었어. 재밌어도 잤을 거야. 재밌어도 잤어. 아니 근데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면서 애기들 자잖아. 근데 이거 좀 생각이 필요한 게 실패했을 때 이 리스크가 사단이 너무 커요. 그리고 뉴메타 분들이 그걸 위해서 당장 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뭐 방송이 있으면 그렇죠. 스케줄이 제일 문제. 11시 12시에 끝나는데 그네가 그것까지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 준비하는 것도 빡센데. 참 어떻게 보면 정답이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뭐 리플레이 보지 마. 알겠습니다. 저 안 보겠습니다. 보지 말고 같이 알겠습니다. 새로운 알겠습니다. 브랜뉴로 가자고. 알겠습니다. 그거 검증을 PD가 해주는 거지. 이거 괜찮다 날려. 이거를 PD한테 부탁하고 빅돌한테 주자고. 그 빅돌한테 줘서 네가 검증을 해서 넘겨주면. 근데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온 걸 뭐. 뭐.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검증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해도 그거 다시 다 모아서 그게 이 스케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연구원 다섯 명이 무기가 나도 미안하고. 그럼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여러분들 뉴메타 연구원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장님 오시나?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뉴메타 연구원들에게 문상을 주겠다고 했어 저한테. 주겠지 이제. 저도 얘기했어요. 그게 한 달 전. 나도 그래서 그 에미네티키 코스 연구원들한테 다 얘기했어 그거를. 근데 안 주겠어. 아직 또 왜? 문상이 갖고 있는 게 그때 좀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그 문상 어딨냐고. 연구한테 미안해 죽겠는 거야. 연구 맨날 연구하자고 하면 미안하잖아. 아 지갑을 도둑 맞았대. 아 내 말 들어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 때 내가 또 말했죠. 회의 때 또 말했잖아. 문상에게 꺼냈어요. 어렵게 꺼냈어 솔직히. 어렵게 꺼냈어? 연구한테 미안해서 어 막 사야지 무소식. 사야지 언제? 언제? 아 그냥 나 포기. 내가 사비로 주려고 그냥. 아니야 그럼 청구를 하라고 산다고. 아, 그냥, 아, 내가 추잡해질 것 같아. 대박. 아니 왜 문상을 아직도 안 주세요? 아 문상? 응. 줘야지. 줄게. NLB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네. NLB 얘기 훌륭하게 잘 들어봤어요.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다시 더 까먹어서 그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얘기해. 까먹으니까. 시원하신가요? 아니 얘기가 나오면 바로 주면 끝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것도 부담되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 갖지 마. 알겠습니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선물로 이제 고생했다 이런 포상으로 주는 거를 이렇게 독촉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자꾸 까먹으니까. 제가 받는 건 아니고 또. 어? 제가 받는 건 아니에요. 같이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안 받죠. 제가 나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소장 커미션 10%. 형 왜 받아요? 형 나 멘탈 좀 받아. 잤으면서 이거 내내 잠만 잤잖아. 내내 동수 치킨 한 마리 팔았죠. 아 그래서 나도 뉴메타 1호이잖아 방송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시는 걸로.
아니에요, 저, 저는 아니에요? 아, 저, 일단은 제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연구원들한테 네, 제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원한테 주는 건데 내가 자꾸 딴 것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없어서 웃자고 한 얘기지 실제로 까먹어서 까먹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까먹어서 까먹으신 거예요. 계정 이런 거는 뭐 칼같이 바로 옛날 거 찾아서 네, 찾아서 바로 IP 계산에 가면서 근데 이런 건 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치. 나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 잘 까먹어. 저희 잘못입니다. 예예. 근데 아 문상 사야지라고 해놓고 사실 까먹으니까. 돈 받을 거는 안 까먹는데 줄 거냐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까먹게 되죠. 네. 줘야 되는 것들은 항상 그게 인지상정이죠. 연구원들아 미안해. 줄게. 네. 니네가 얘기해. 자꾸 당구를 독촉해 안 주면. 긴말 LOL에서 긴말해 계속. 긴말 테러. 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지속적으로. 네. 자꾸 까먹어서 그러니까 돈 남한테 뭐 줘야 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받을 것만 기억나고 줄 거는 기억이 안 나. 네, 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고 살다 보면. 30일 뒤에 계정 풀리면 줄게. 새 계정으로 김말해라. 새 원래 계정으로 김말해. 뉴메타 형님은 여기서 30일 뒤. 드디어 이거 이렇게 되시나요? 아니에요. 제 머릿속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아 뉴메타 연구소에 대해서 애착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뉴메타 연구소가 생각보다 단군이 잡으면서 굉장히 흥하고 있어서. 네. 단군이 능력자. 낙겜은 탑이죠. 아, 그리고 이번 NLB는 NLB가 이제 챔스 팀들이 이제 계속 합류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NLB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수준 높은 경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NLB가 이제 어쨌든 나이스 게임 팀의 가장 킬러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NLB를 단군이 합니다. 단군을 이제 뭐 말로만 낙겜의 탑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나이스 게임 팀의 메인 컨텐츠를 중계하는 이제 중계진으로 제가 밀기로 그럼 화요일 NLB 장인어른 수요일 뉴메타 목요일 NLB 근데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얘기해 내가 하면 되니까 뭘요? NLB 중계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얘기하라고 안 됩니다 그거는 이 픽스라고 가야죠 들어야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 나는 NLB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NLB를 하고 뉴메타를 넘겨 그거는 안 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그걸 왜 안 되냐면 분야가 달라 나는 뉴메타를 당구처럼 재밌게 만들 능력이 없어 NLB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됐지 뭐 장인어른 뉴메타 근데 가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어떤 그런 것들 예비군 훈련 있을 때면 해줄게 뭐, 내가 그런 식으로 예, 뭐 예비군 네 알겠습니다 집안에 뭐 제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는 해줄게 저희 제사 안 줘요 그러면 예비군밖에 없네 예비군 있을 때는 돌잔치 예비군도 이제 끝나서 6년 차라서 훈련도 없는데 내가 좋네 그럼 네, 열심히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군이 이제 진행을 하는 NLB의 단군을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쩌리라고는 아니죠 어제도 사실 그 오프 예선이 NLB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단군이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힘들다 그래서 힘들 때 바로 투입 힘들어 투입 일요일에도 내가 다 할게 일요일 쉬어 오 불러 가면 되잖아 정말요? 왜 이러시지? 들리냐? 화장실 캠 들어보면 핸드폰 그거 아니야? 핸드폰을 아프리카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나 배터리 다 됐어 이거 스마트폰도 아니야 이거 스마트폰이야 아 스마트폰이야? 이거 배터리 없어서 지금 이상해 주변을 가끔 보면은 내 머리에서 노는 것 같아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사장이다 에이, 일요일에 뭐 일요일에 두 경기 세 개 오파 동선 중 두 개 IPL 하나 리그가 두 개 IPL 하나야? 아니죠 IPL도 세 경기 그러면 맞네 최대 13경기 괜찮아 내가 할게 아 힘드실 텐데 어쩌면 근데 토요일은 두 경기? 토요일은 오판 선수 하나 하나? 응 토요일은 이거 그거 응. 하나? 응. 하나? 아 근데 난 딱 그 내일 그래 저는 네가 내일 딱 쉬고 내가 하면은 좋은데 네 전 그러려고 했어요 응. 근데 내일 그러면은 그... 일요일을 나눠서 하면은 좋은데 네, 둘다치 가신다고 하셨어 둘 아니라 100일 100일 가족 모임이라 네 그러니까 100일 가신다고 나가시면 빠지기는 그러니까 일요일 내가 할게 일요일 내가 하면 돼 네 일요일은 확정
운동 감동인데요. 진짜? 어, 그럼 에미넴 없는 없어도 이제. 에미넴. 에미넴 이제 사라진 줄 알았지. 문상만. 현미넴이죠, 현미넴. 에미넴 따위. 에미넴 나한테 뭐 월급을 줘 모르죠. 지가 모르셨다고. 모르셨다 나한테. 그럼 일요일에 쉬면 뭐 할 거야? 뉴메탈 연구. 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어쨌든 이제 토요일을 못 쉬니까 일요일을 쉬면은 뭔가를 자 우리가 쉬는 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어쩌다가 이제 쉬는 날 기회이기 때문에 쉬는 날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돼. 리그 오브 레전드 하지 말고 안 합니다. 여자를 만날 겁니다. 오! 11월을 위해! 여자를 만날 거야? 여기까지. 오! 엄마 아니야. 야, 얘들아! 엄마 아니야. 엄마 등산 갔어요, 아버지. 부럽성. 네. 저도 그러면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면. 어? 집이 비었잖아. 아, 뭔 소리야! 형이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지금 서른 년, 집이 비어가지고, 오, 이런 나이가 아니잖아. 집을 전 도적으로 하기 왜 드셨어요? 집을, 뭐, 형 따로 살잖아. 그 진짜 비었네? 아, 비었어요. 아, 왜 그게 뭐? 아, 집 비었다고. 아, 뭐, 왜 집 비었는데 왜? 그게 뭐? AI 얘기 나오잖아, 지금. 아, 여자를 만나면 뭘 할 겁니까? 밥 먹고 영화를 보고 오, 차 마시고 하겠습니다. 오, 술 한잔 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그러게.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이런 식상한 거를 하면은 뭘 식상해? 우리는 그게 제일 소중해. 식상하다니. 어, 나 갑자기 발끈하네.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지금. 식상.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일상적인 게 지금 우리는 제일 필요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방송에 서유리 네. 방송 보고 있다 그랬는데 네 보고 있어요 지금. 당군한테 뭐 좀 소개시켜줄 만한 친구 이런 애 없나? 에이. 이미 만날 여자는 정해져 있다니까. 정해놨어?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잖아. 약속부터 다 정해놨어. 아니, 지난번에 저희 천안 갔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유리님은 한 그 사람 여자 있으면 저한테 해주는 걸로. 한 사람입니다. 두 명이에요. 두 명 한 명이 아니야. 근데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 아닙니다. 여자 아니었어 그때. 왜 그래요? 걔 이상한 왜 사람 만들어? 여자가 아니면 여자 아닌데 목소리가 그렇게 나와? 내가 탈 형 목소리 들으면 안 된다. 뻥소리 뻥치고. 아니 너의 목소리가 달랐다. 아, 이놈 나다 까발린다 진짜. 나도 확 질러? 알았어 미안해. 밖에 지금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세요. 나 터트려. 아니야 미안해 좀. 혼자 안 죽어. 제발. 동진이야. 화요일날 혼자 안 죽습니다 저. 진짜. 일요일에 데이트를 한다. 네. 근데 뭐 그게 여자친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애인 거야? 아니면 그냥 뭐 친구? 여기까지. 저는 내일 이제 동수형이 중계라서 내일 쉬고 그 레오 클랜의 그 하는 PC방이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연습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같이 게임도 하고 좀 친해지고 하려 했었는데 대뜸 가서 갔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아 쟤 싫어하는데 그래서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쟤 진짜 오르다고 온다 그래서 진짜 쩐다 그게 진짜 걱정이 돼서 좀 아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이 PC방을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일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번개? 서연 사시고 레오 PC방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글 남겨주시면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글 안 남기면 진짜 상처받겠다. 근데 어? 선불로 하시겠어요? 아 대박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 게. 갔는데 아무도 막 어제도 그것도 있었어요. 어제 방송 끝나고 두 번째 경기를 이제 좀 중계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게임을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LOL을 통해가지고 저희 방송도 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게임 같이 하던 이렇게 친구들 중에 하나랑
하나가 막 제 팬이라고 남자애가 만났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뭐 뻔히 거기다가 누나했어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오늘 저랑 만나서 맥주 한잔 한다고 원래 그랬더니 얘가 아 자기 집이 수원인데 뭐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어제 제가 홍대 쪽에 가서 페이스북에 홍대 뭐 이렇게 글을 남겼더니 복강규 선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지금 약속 있어서 홍대 쪽 가는데 아주 뭐 이렇게 시간 맞으면 그다음 잠깐 보자. 그랬더니 제 친구가 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레포드도 올 수 있어. 그랬더니 언제까지 가면 돼? 야 진짜 빗돌과 레퍼드의 차이구나. 빗돌과 레퍼드의 차이야.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복강경 안 왔기 때문에. 저 선수 인기 최고 인기 선수와 네. 복강경 선수를 뭐. 빨리 우리도 만나봐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아 그리고 그 로코도코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로코도코 시리즈 얘기. 시리즈 얘기. 서포터로 들어갔고. 소프트로 들어가서 뭐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싸우진 않고 아니 싸우고 있다고? 네 뿌직뿌직 뿌직뿌직하고 뭔가 그 떠밀리는 묘한 분위기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 쉽지 않을 거야. 일단 그런 묘한 거 말고 약간 어서와 느낌 제보들이 슬슬 오고 있어요. 어서와 느낌? 네. 그리고 그래서 서유리님이 그 다갱이 만든 새로 나온 어서와 영상에 떠밀립이랑 로코를 합성을 해달라는 아 지금까지 아 어울리는데 둘이 카톡 날아오는데? 그래서 바로 그? 아니네요. 아 그래서 보이보이가 뭐? 그 둘 사이에 어때 방해 삼각관계? 네. 그렇지 귀엽게 생겼잖아. 그건 너무 앞서갖고 누가 누구를 누가 여기까지. 실제 일단 리빌딩이 됐고 리빌딩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로코 소퍼스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에서는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로코 소퍼스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아닌 거지. 정글 탑에서는 라일락 소퍼보다 더 심화되는데 뭐. 야, 아니,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시작이고. 로코도코가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리즈 갔을까? 콘서트한테 물어봐야지 그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순서 봉쪄가지고 나만 먹는 뭐가 있나? 나 근데 얼마 전에 빵 터진 게 페이스북을 할 때 글을 남길 수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자기 상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써있는 거야. 그걸 줄여서 사람들이 콘도무생이라고 부른다고. 네. 콘도무생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콘도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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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무생 괜찮다. 콘도무생. 무슨 말인지 몰라? 시대 뒤떨어지냐 이거. 아, 너 게시판 걸 다 읽는다며. 내가 게시판에 쓴 몇 안 되는 글인데 그게. 알고 있어 무슨 뭔지. 근데 왜 그래? 제가 왜요? 미안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방송 끊고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는 킬링캠프 이야기랑 그리고 이제 4강과 결승이 남아있는 용쟁오투 그리고 그 외에 지스타나 여러가지 좀 다른 이야기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롤루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